어제 뭐 심각한 일 있던 거야? 아까 선자가 변호사 어쩌고 하는 거 같던데. 아, 그거 주선이 혼자 오바친 거예요. 그럼 다행이다. 우리 유민 선배인가? 자주 보네요. 좋겠어요, 단장. 어. 좋된다. 어제 갑자기 안 온 거 왜 그런 거예요? 어? 아니, 어? 아, 그러니까 안심이 돼서? 아, 안심돼서 안 왔다? 어. 그래? 그럼 그렇게 정리해요. 지극히 동료애인 걸로. 정리식이나. 정리를 확실히 해야죠. 그렇게 모호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정리를 안 하면 그냥 오해받기 딱 좋지 않겠어요? 가령 날 좋아하나 뭐 이런. 어? 아니 외국에서 폼은 인사잖아. 나 지금도 할 수 있다. 굿바이. 회의하자더냐 안 나왔어. 아 회의 아, 네. 아, 가야. 가방 땡큐. 빠이빠이. 아이씨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홍익 인간이야? 출전해줄 선배들 스케줄 체크했는데 2주에 시간이 된다고 하시니까 이때 인터뷰 영상 찍으면 되겠다. 어이. 아. 네. 제가 시간 조율을 해볼게요. 네. 아까 둘이 안고 있던 것 때문에 그래? 네? 둘이 혹시...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저희 CC 금지잖아요. 근데 둘이 뭐가 진짜 있긴 있나 보다? 저번부터? 네? 아니요? 있네. 너 원래 그러잖아. 뭐 있을 때. 우리의 계절은 어때? 죽이지? 죽이네. 잘했는데요? 야, 보고 얘기해. 봤어요. 넌 왜 그렇게 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냐? 누가 보면 나 좋아하는 줄 알겠다? 네. 아니요? 뭐야? 내란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요. 뭔 자신감이래? 그때 너 진짜 나 좋아했잖아? 아, 언제적 일을 갖고 그거 알아? 사실 나 너한테 그때 관심 있었다? 근데 그땐 네가 나 그냥 친한 누나로 생각하는 줄 알았지. 나중에 알았잖아, 네가 나 좋아했다는 거.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다행이지 뭐.